죄인 타나실리는 사약을 받으시오. 매셔거라. 어서 이놈들아! 배아, 어디 계십니까? 어서 나오십시오! 어서 나오셔서 그 찬란 영안을 보이시란 말입니다, 배아! 배아! 끝까지 마시지 않는다면 억지로 입을 벌려서라도 사약을 쏟아 넣을 것이다. 폐하! 폐하께서는 이미 내 아버님과 오라버니를 죽여 선왕폐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. 헌데 어찌해서 날 죽이시려는 겁니까? 어찌해서 너를 죽이느냐? 똑똑히 듣거라. 너는 회임을 한 박재인과 수많은 궁녀들을 무참하게 죽였다. 어디 그뿐이더냐? 네가 저지른 그 수많은 악행을 차마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하기도 부끄러우지게 하이구나!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? 처음부터 폐하께서 날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습니다. 날 이리도 악독하게 만든 건 폐하시란 말입니다. 근데 어째서 남은 죄인들 아십니까? 대체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? 왜 나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? 마지막까지 끝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구나. 이 다음에 마아가 장성하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? 내 아들! 폐하의 자식도 악의 씨앗이라고 죽이실 겁니까? 폐하의 죄도 뉘우치십시오. 폐하도 죄인입니다. 난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으니 이 사약을 마시란 말입니다!